자, 2020년 4월 학평. 얘는 오답률 뭐 5위? 몇던가 그랬을 거예요. 경제 지문 3점짜리 문제가 오답률 5위였으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뭐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X 표시하고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3점 보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보기 문제치고는 좀 쉬운 느낌이 들 거예요. 푸는 거 보면은.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 그래프를 볼수 있는 능력인데, 뭐 열심히 잘 공부해 왔으면 이거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 가장 기초적인 거죠, 경제에서. 수요 공급 곡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요랑 공급을 일반적인 물건 갖다가 보는 게 아니고 노동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본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문단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단 정리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있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 있는데 이 문단 흐름 자체는 엄청나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1문단에서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문단에서 실업의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마찰적 실업, 그리고 구조적 실업, 그리고 경기적 실업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경기적 실업이라는 녀석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경기적 실업에 대한 고전학파의 생각이 3문단이고, 케인즈학파의 생각이 4문단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경기적 실업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는 말, 적절하지 않는 말을 찾으시오라는 말인데, 이 선지를 읽어보시면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반, 그리고 요 것에 대한 서술이 반이죠. 지금 제가 밑줄 긋는 요 부분은, 보기에도 안 나와 있고, 선지에서도 그냥 뭐 없는 말을 지어낼 수 없는 전문적 용어죠. 고전학파에서는 일시적 현상,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쟁, 화폐 환상 현상, 그리고 노동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부 다 D0, D1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수요가 내려간 거죠. 노동 수요가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지문 보면서 찾아보면 될 겁니다. 시험지나, 우리 교재나 뭐 펴가지고 고전학파 고전학파 1번 2번은 고전학파고요. 3, 4, 5번은 케인즈학파니까 확률적으로 3, 4, 5번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3, 4, 5번 먼저 보는 걸 추천하는데 저는 1번부터 일단 쭉 내려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D0, D1으로 이동해가지고 노동의 초과 공급 이게 뭐예요? 노동의 초과 공급. 이 노동의 초과 공급은 일단 이야기를 좀 할게요. 노동의 초과 공급. 원래 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균형점이 E0였어요. 그런데 노동의 수요가 D0에서 D1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이 노동의 수요가 줄어든 이 결과 균형점은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어줘야 맞는 건데, 그런데 그럼 요 사이에
L1하고, 그러니까 L0, 처음 시작점에서 L1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지우개로 뭐 지워져? 없어져? 어디로? 아니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노동의 초과 공급이자 경기적으로 실업 상태인 사람의 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찾아줍니다. 3문단을 보시면은, 고전학파 이야기하고 있는 3문단을 보시면, 이뭐 일시적 현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몇 번째 줄에 있냐? 이제부터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3문단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일시적 현상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실업이라는 것 자체가 D1에서 D1로 수요가 이동을 해가지고 L0에서 L1으로 내려가면서 이 간극만큼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을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경기적 실업이라는 단어로 치환이 가능하죠. 앞에 있는 녀석들은. 경기적 실업은 고전학파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겠군이라는 근거가 바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2번, D, 뭐 이것도 경기적 실업으로 인해서 임금이 W1에서 W0,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높으니까 어떤 식으로 균형을 찾아가게 돼요? 더 싸게 팔려고, 뭘 싸게 팔아? 나의 노동력을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임금이 낮아지겠죠. 일하고 싶은. 이거 가지고 우리 나라 공장들이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뭐 삼성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동남아시아 이런 데로 진출하잖아요. 중국, 처음엔 중국이었다가 이제는 중국도 안 되니까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러죠. 아, 안 보이냐? 그게 바로 그 나라들이 노동력이 풍부하다. 즉, 노동이 초과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싼 값에. 그뭐 노동 집약적 산업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 역시도 그런 곳에 위치하는 게 좋다. 뭐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동력이 싸야 한다. 그래서 이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쟁을 어떻게 찾느냐? 뭐 그냥 나와 있는 거 찾으면 되지 뭐. 3문단에서 어디 있나요? 몇 번째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아래에서 3문단 아래에서 여덟 번째에 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D1, D1로 이동하더라도 자, 케인즈 학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케인즈 학파 쪽을 봐줘야겠죠? 이건 뭐예요?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그만큼 하락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화폐 환상 현상 때문일 것이다. 화폐 환상 현상을 찾아볼게요. 얘가 3문단. 얘도 3문단, 얘도 3문단에서 찾아줘야겠죠, 일단은? 얘도 3문단 몇 번째 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근거가 이거 아니죠? 여기죠? 6에서 8번째 줄에 노동 수요가 하락하더라도 고전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목 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이렇게 갑자기 딱 완전히 그래프에 맞게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긴 하겠으나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게 바로 화폐 환상 현상 때문이다. 그리고 화폐 환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이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없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D0에서 D1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다면, 실업이 발생했다면, 경기적 수요가. 자, 케인즈 학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봤는지 봐야겠죠.
요 녀석은 마지막 3운단에서 마지막 세줄 정도가 해당합니다. 요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 앞에 말하는 게 뭐라 그랬죠? 경기적 실업이라 그랬고요.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즈 학파는 노동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맨 마지막에 하고 있죠. 3문단 마지막 세 줄. 이 지문 맨끝 마지막 세 줄에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일 텐데요.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명목 임금이 유지되었다면, 이것부터 뭔가 이상하죠. 명목 임금이 유지되었다면, 근데 이게 있어요. 3문단 맨 마지막에, 뭐, 대여섯 번째 줄, 마지막에서 있는데, 케인즈 학파에서는 L0에서 L2만큼의 차이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문제, 선지, 다섯 개 중에서 유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뭐, 출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내주려고 했는지,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공부하고 이러니까, 좀 쉽게 내주려고 했는지, 응용해야 되는 선지가 그냥, 틀린 걸로.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너무 간단하게 내용 일치, 불일치 식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겠군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그래프 볼 줄만 알아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죠. D0에서 D1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줄고 경기적 실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L0에서 L1으로 그리고 W0에서 W1으로 노동 고용량 그리고 임금이 내려가서 E0에서 E1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사실 맞는 것일 텐데 이러저러한 영향 때문에 이런 뭐 화폐 환상 현상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게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화폐 환상 현상이라는 녀석은 거의 W0라는 임금, 그러니까 뭐 실업에 생기기 전에 임금이랑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거는 노동자들의 생각이지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기업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요? 기업의 입장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기업의 입장은 이겁니다. 아유, 우리는 이미 수요가 줄었어. 왜냐면은 장사가 잘안 되거든. 그런데 노동자들이 그대로 지금 이 W0를 고수를 한다면 노동자들은 여전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W0라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실업하기 전에 이 균형? 고용량에서 정해지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 뭐죠? L0와 L2의 차이만큼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공급이랑 수요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높죠? 초과 공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는 기업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실업은 지속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왜 니들은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하냐? 못 줘! 너네 고용 못 해! 라고 하니까 기업은 노동의 수요량, 내가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 양을 늘리지 못하게 되고 실업은 계속 여기에서 고착화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겠군이 아니죠. 노동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즈 학파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노동의 수요를 늘리는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문단 이기는 한데 뭐 3문단 뭐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네 번째 줄에서 뭐 일곱 번째 줄 정도까지가 해당을 할 텐데 사실은 얘는 사실 확인 문제처럼 접근을 하면은 답을 낼 수가 없을 거고 그래프를 이렇게 볼줄 알아야 쉽게 풀리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요네 녀석을 너무 쉽게 줬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책 이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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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요렇게 이거 좀 어렵고 얘들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얘의 근거를 찾아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1, 2, 3, 4번이 너무 정확하니까 5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